재미없나? 재롱아 누나 보여줄 게 있어. 어? 보여줄 게 있는데 이거 우리 집 사람들만 아는 건데 그 다음으로 너가 아는 거거든? 재롱아 이거 근데 이거 비밀이야. 알았지? 짜잔. 아 보여줄게. 재롱아 이거 봐봐.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. 아 반응 좀 보여줘. 대신 근데 저 집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야. 알았지? 이거 너한테만 먼저 알려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. 약속 지킬 수 있어? 축하하고 있는 거지? 고마워. 잠깐만 나와볼래? 잠깐만 나와볼래? 아 기다려봐 이거 좀 찍고 싶어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와, 야 이것만 해도 메인이다. 너무 맛있어갖고 이것만 먹으면 되겠다. 그러게. 이것도 진짜 맛있다. 막걸리 안 먹고. 막걸리 먹어야 되나? 어떡하니? 대박인데? 이거 왜 안 먹어들? 먹어야 돼. 계획 때문에. 야, 니네 다녀주랑 우리 좀 먹었거든. 아니. 애들이 다행이지 얌전해서 그나마 지금. 야, 그나마. 우리가 지금 한 팔에 지금 애들 끼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. 바삭함이, 바삭함과 고소함에. 장난 아니야. 우린 그래도. 그러니까 어디서 막 무슨. 시내에서 막 퓨전, 감자전 이렇게 뭐 트러플 뭐 감자전 막 하거든? 이게 찐이야. 우리 애기들 되게 얌전하네. 재롱이 예전에 혼자 왔을 때보다 훨씬 얌전하네. 왜지? 굉장히 소리 안 나고. 재롱이 아니다. 와 이 공기도 좋고 참 좋은 곳이다 그래. 얘도 얌전하네. 근데 혀가 개이만 누가 노래 틀어달라고. 아니면 누가 끄고 지나가면서 왜 껐어? 이러면서 끄였어. 경진이가 브리즈번 가서 사왔대. 뭐야 이거 찍는 거야? 너도 같이 봐. 어쩜 지네?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고 헐 안 좋다 그러고 또 뭐 이상 있나가 없다 그러고. 아 나는 왜 또 눈물이 나지? 야 어머 진짜 대단하다. 기특하다 야. 엄마 그 앞에 앞에 앞장을 봐봐. 용띠야. 엄마랑 같은 띠동갑. 내년에 그래? 몇 번 돌른 거야? 나랑도 죽은 거야. 오빠도 용띠예요? 엄마 축하해. 엄마 인생 첫 할머니가 되는 거야. 축하한다 야. 대단하다 야. 이거 원래 재롱이는 사실 3주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? 담비랑 재롱이는? 그래서 오늘 지금 엄숙하게 있어. 그러니까 얘들이 그래도 입이 무거워가지고 말을 안했나봐. 야 재롱이 그래서 엄숙하게 있었던 거야? 재롱이 나는 다 알고 있었다고. 오늘 그날이 참느라 힘들었다. 아니, 내가 저기 뭐 야 저기 뭐 몸에 변화가 있냐 물었더니 마음 아니라고. 아니 엄마가 계속 야 왜 운동 안 가냐? 야 왜 컨디션이 왜 안 좋은데? 내가 이걸 3주를 참았어. 엄마 나 지금 6주 차야. 배달 아니야. 아니. 진짜 유난해. 근데 아연이 어떻게 참냐? 너 참는 거 못하잖아. 그러니까, 엄마 그거 알지?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얘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 참은 게 태어나서 처음인 거 알지? 맞아. 나 엄마한테 바로바로 말하잖아. 나 평생에 3주 동안 내 얘기를 참은 게 인생이 처음이요. 진짜. 재롱이랑 담비는 나랑 축하를 이미 다 끝냈어 우리 집에서. 아니 근데 재롱아 근데 왜 너 왜 얘기도 안 해주고. 너는 치사하다. 그거 말고 야 서운하다. 왜? 그래서 내가 여기 오자고 한 거야. 해명은 땀땀이에요. 땀땀이? 왜냐면은 땀이 많아? 정말? 아니 내가 임신이 안 됐잖아. 인공수정 이번에 1차에 된 거란 말이야. 1차에 된 게 약간 로또 같은 거래. 근데 담비가 딱 오고 나서 돼서
내가 원래 땀비 땀비 이렇게 부르니까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뭔가 한 땀 한 땀 잘 이렇게 여면서 건강하게 나오라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땀땀이가 이상하게 입에 붙었어 나는. 야 그럼 얘는 얘네들한테 동생이야 조카야 뭐야 개족보다 근데 조카지. 그러니까 동생이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고. 재롱이 조카 생겼어. 재롱아. 재롱아 너 조카 생겼어? 너 동생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카가 생겨버렸어. 조카도 생겼어. 얘 표정 봐. 조카가 뭐야? 백재롱 지금 표정 너무 웃겨. 나 조카 생겼어? 큰나, 큰나 가서 뽀뽀 좀 해주고 와라. 그거 근데 대롱이가 막 엄청 크게 축하는 안 해줬어. 큰나 뽀뽀 좀 그리고 해주고. 그거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? 강아지들은 그 사람이 임신한 거를 더 먼저 캐치를 해서 배 위에 안 올라오는데 얘네들은 내 배 위로 점프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배 위로 막 뛰어 올라가. 아니 맨날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근데 그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? 아니 나는 너의 증상이 엄마가 임신했을 때 증상이거든. 근데 그래? 또 아니라고 말하고. 엄마 근데 내 증상 뭔 줄 알아? 나는 겁나 먹어. 어지럽다 그러고. 원래도 먹어. 힘이 없다 그러고. 나 저 어떤 줄 알아? 예를 들면 이제 밖에 가서 개우장, 솥밥에 갈치구이 정식에 제육볶음을 먹어. 먹고 아 잘 먹었다. 그리고 계산하고 나서는 순간 배가 고픈 거야. 그럼 내려가서 폴리스 피자를 한 판을 또 먹어. 그러고 이제 집에 오면 또 배고파. 그럼 처갓집 통닭을 시켜 먹어. 그럼 또 배고파. 아 라면 하나만. 나도 살찌고 나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메이커거든? 그래서 너 왜 야 뒤에서 그래. 얘네 근데 막 얘 내가 지금 얘네가 알까? 아니 그 지금 내가 주변에 사람이 많아. 여기 땀땀이도 있고 땀비도 있고 재롱이도 있고 지금 사람이 많아. 재롱이가 그래서 염증한 거야? 아니야 얘네 내 배 위로 뛰어 올라. 그래서 재롱이가 내 그런 거 몰라. 담비도 모르더라고. 우리 집 애들은 그렇게 섬세하지가 않아. 아무도 모르더라고. 뭐 주인이 운다 뭐 그런 거 없어. 재롱이 왜 이렇게 염증해? 그러니까. 그치? 아는 거 아니야? 맞아 애들은 그런 게 없어. 그 뭐 아이고 오고 싶어서 얘 지금 나한테 오고 싶어서 뒤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기대고 있는 거야. 얘가 지금 여기 앉고 싶거든 지금. 안 돼 저기 양보해. 너 날마다 나랑 같이 자고 우리 집에 같이 있잖아. 너는 얘가 양보해. 양보했네. 귀여워라 채롱아. 채롱이 술을 일단 익혀야 돼. 실롱이 다 컸어. 다 커서 동생도 생기고 조카도 생기고. 이거 귀엽다. 나는 그래서 담비한테 늘 고마워하고 있어. 좋은 일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잖아. 그런가 봐. 그러게. 그 댓글에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. 근데 어떤 그 댓글에 뭐 하나 있지 않았어? 큰나 혹시 뭐 좋은 일? 뭐 계획 중이거나 뭐 하지 않았어요?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난 생각했지. 첫째, 내가 진짜 몸이 뚫었나 보다. 영상에서도 보기에. 둘째, 저 사람이 날 병원에서 봤다. 셋째, 신기가 있다. 셋째. 난 셋째. 신기가 있다. 치치밀도 대단한데? 대단한데? 옛날에는 엄마 이거 비밀인데 그러면 좀 내가 꼬셨거든. 비밀은 엄마한테만 말하는 게 비밀이야. 내가 그래서 얘기를 다 해줬어.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엄마 비밀인데 야, 비밀은 비밀이야. 엄마가 만들었네.